안녕하세요. 소르게 채널의 K입니다. 오늘은 타일맵, 플레이어, 그리고 픽셀 퍼펙트 카메라까지 2D 게임에 필요한 기본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플레이어 이미지는 지난 영상에서 만들어 봤었죠. 근데 플레이어만 있어서는 플랫폼 게임을 못 만드니까 플랫폼으로 쓸 타일을 먼저 받는 걸로 시작할게요. itch.io에 무료 플랫폼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쁜 무료 스프라이트와 타일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타일 사이즈 16x16짜리로 받았어요. 영어가 잘안 되니까 최대한 짧게 고맙다고 댓글도 하나 남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에셋을 다운받았어요. 플레이어 이미지와 타일의 링크는 하단 설명란에 작성해놨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어와 타일 이미지가 모두 생겼으니 유니티로 넘어갑시다. 화면 비율은 요즘 휴대폰 사이즈인 1920x1080으로 하고, 없다면 플러스를 눌러 생성한 후에 플레이어와 타일 스프라이트를 가져옵니다. 들고 온 타일 스프라이트로 플랫폼부터 생성을 할 텐데, 타일 스프라이트는 여러 장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멀티플로 16x16 사이즈니까 픽셀 퍼 유닛은 16, 필터 모드는 뚜렷하게 포인트, 그리고 압축은 논으로 적용하고 에디터를 눌러줍니다. 픽셀 퍼 유닛은 요한 칸에 몇 픽셀이 들어갈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스프라이트를 자를 때는 자동이 아닌 16x16 사이즈로 수동으로 잘라주고, 잘 잘려졌는지 흑백 버튼을 눌러서 확인 후에 돌아갑니다. 이제 타일 팔레트를 띄워서 적절한 곳에 옮기고, Create New Palette, 팔레트 이름을 정한 후 생성하고 방금 잘라준 스프라이트들을 넣어줍니다. 이제 팔레트를 만들었으니 그릴 것도 만들어야겠죠. 하이어키에서 우클릭 2D 오브젝트 타일맵으로 타일맵을 생성하고, 타일맵의 레이어는 플랫폼으로 해줍니다. 이제 팔레트에서 그리고 싶은 부분을 선택 후 타일맵에 그려주면 돼요. 플레이어가 이동하고 점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그려줄게요. 룰 타일을 사용하면 좀 쉽게 타일을 찍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스테이지를 만들 때 하고, 오늘은 그냥 손으로 한땀한땀 찍는 걸로 해서 완성했어요. 만약 앞에서 타일의 픽셀 퍼 유닛을 32로 하면 16 사이로 잘라낸 타일을 찍었을 때 이렇게 작게 나오는데,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려면 그리드에서 셀의 스케일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저는 그대로 16으로 했어요. 이제 타일맵에 콜라이더를 추가하는데, 타일맵 콜라이더 2D라고 넣으면 각각의 타일에 콜라이더가 생성이 되고, 컴포짓 콜라이더 2D를 추가해서 각각의 콜라이더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줍니다. 합쳐졌죠? 이런 타일은 안 움직이는 플랫폼이니까 리지드 바디 타입은 스태틱으로 하고, 오프셋 디스턴스는 0.01로 설정을 해주는데, 이게 기본 값이면 나중에 캐릭터 사이에 낑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플레이어를 씬에 올려줍시다. 플레이어의 기본 상태인 아이들 스프라이트를 클릭. 아이들 상태는 가만히 있는 한 장짜리 이미지니까 싱글로. 32x32로 그렸지만 타일 스프라이트가 16x16이니까 픽셀 퍼 유닛은 최소값인 16으로 해줬어요. 필터 모드는 역시 포인트로 해서 에디터를 눌러주면 그릴 때 색깔과 조금 다른 걸볼수 있는데, 이건 압축을 논으로 하면 원래 색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피벗은 바텀 센터로 설정합니다. 사실 지금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스프라이트의 맥스 사이즈는 하단 정보창에 앞 픽셀 사이즈 이상으로만 설정해주면 되는데, 만약 이 사이즈 미만으로 설정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흐릿하게 돼요. 설정한 스프라이트를 끌어다가 하이어키 창이나 씬에 올리면 플레이어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이름, 태그, 레이어를 플레이어로 변경하고, 리지드 바디 2D와 박스 콜라이더 2D를 추가해줬어요.
원더보이는 경사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박스 콜라이더를 사용했는데 다른 플랫포머 게임에서는 보통 서클 콜라이더를 많이 쓸 거예요. 플레이어는 움직이는 오브젝트니까 바디 타입은 디폴트인 다이나믹으로, 플레이어가 굴러다니지 않도록 Z축은 고정시키고 콜라이더의 사이드를 적절히 조절해줍니다. 이제 플레이어 무브먼트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냥 무빙과 점프만 할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해 줄게요. 키보드에 호리젠탈 입력을 받아서 좌우로 움직이고 스페이스 키를 입력받아서 점프하는 것까지만 만들어 둡시다. 캐릭터가 앞뒤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그 방향으로 뒤집히는 플립이나 바닥을 인식하는 등의 조작에 관련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플레이. 와, 조작감 완전 쉿인데 그래도 일단 플레이어가 이동도 하고 점프도 하네요. 어메이징하네. 다음은 카메라 설정인데 2D 픽셀 퍼펙트를 먼저 받아봅시다. 윈도우 패키지 어드밴스드 쇼 프리뷰 패키지 2D 픽셀 퍼펙트를 설치해주고 하이어키 창에 있는 카메라에 픽셀 퍼펙트 카메라 컴포넌트를 추가해줍니다. 추가를 해주면 씬 화면에 녹색 영역이 생기는데 일단 SH 픽셀퍼 유닛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프라이트의 픽셀 사이즈인 16을 넣어줬어요. 이제 실선과 점선이 구분되는데 흰색 실선은 기본 메인 카메라에 있던 카메라 영역이에요. 녹색 실선은 이제부터 사용될 픽셀 퍼펙트 카메라의 실제 게임 플레이어에서 보여지는 영역이고 점선은 인스펙터 창에서 우리가 설정한 영역이에요. 카메라의 사이드를 녹색 실선에 맞춰서 적절하게 변경시켜줍니다. 이 픽셀 퍼펙트는 카메라가 움직일 때나 해상도에 따라서 픽셀이 안 깨지도록 요 실선 영역처럼 자동으로 카메라 사이드를 조절해서 픽셀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쓸만해. 이 픽셀 퍼펙트에 관한 매뉴얼은 설명란에 링크해 둘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부드럽게 따라다니도록 스크립트를 하나 작성해 봅시다. 스크립트를 켜기 전에 현재 카메라의 이동을 좀 이동시켜주고 이 수치만큼 스크립트에서 이동시켜줄 거예요. 백그라운드 색도 살짝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이제 스크립트를 켜서 플레이어와 카메라 오프셋을 선언합니다. 플레이어가 이동한 후에 카메라가 따라가야 하니까 업데이트가 아니라 8 업데이트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이 타겟은 플레이어의 오프셋이 적용된 위치이고 러프 함수를 써서 카메라가 부드럽게 따라다니도록 했어요. 유닛으로 돌아와서 플레이어를 넣어주고 여기까지 플레이. 카메라 위치가 적절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오프셋을 조금 수정하면서 카메라 위치를 다시 잡아줬어요. 조작감은 그지 같은데 그래도 카메라는 잘 따라다니네요. 캐릭터 조작과 애니메이션 등은 다음 영상에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